Assalamualaikum. Ketemu lagi nih sama Meong di AM Station. Toh Hyejin merahasiakan strateginya saat diinterview. 우리 선수들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. 아, 네,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기의 승리는 참 의미가 깊은데요. 사실 그동안 상대 전적에서 약했던 한국 생명이잖아요. 준비했던 점이 어떻게 통했던 것 같습니까? 뭐 한국이랑 또 붙을 일이 있을까봐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, 뭐 블로킹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고, 저희가 자리를 스위치하면서 상대가 좀 플레이를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잘 통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지하 선수도 평소에 상대전에서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무려 28득점을 만들어냈더라고요. 어떤 점이 좀 통했을까요? 오늘 지하 선수가 조금 뭐 눈물도 흘리고 네. 했는데 기세를 이어간 팀은 정관장이었습니다. 그동안 흥국생명을 상대로 4연패, 특히나 5라운드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팀이었는데요. 오늘 경기 그래서인지 정말 단단히 벼르고 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인터뷰에서 고희진 감독은 뭐 공략법을 뭐 밝히긴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 지켜보시면서는 좀 어떤 공략법이 주요했을까요? 뭐 워낙 초반부터 기선을 잘 제압을 했습니다. 네. 특히나 이제 레이나 선수를 향한 목적타 서브가 아주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1세트 기록을 보면요. 세트 22번, 22회 중에 무려 15회를 레이나 선수에게 집중을 시켰습니다. 아. 초반에 레이나 선수가 어려운 서브를 계속 받으니까 사실 리시브가 흔들리고 또 어려워지면서 경기 운영이 전체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쳤는데요.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흥국생명의 약점인 이 세터를 네. 정확하게 흔들어줬습니다. 1세트부터 이원정 선수, 김다솔 선수가 계속 경기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레이나 선수의 오늘 리시브 점유율이 무려 46%입니다. 거의 절반 정도를 받아냈고 그래서 공격 성공률도 20%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냈고 그러면서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거의 중앙 속공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. 네. 이동 공격도 거의 볼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정관장의 공략에 아주 적중을 했고요. 뭐 사실 이 공략도 좋았지만 전체적인 공격력이나 뭐 수비의 집중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관장이 주도권을 거의 내주지 않았거든요. 맞습니다. 완벽하게 실력으로 제압한 경기여서 정관장에게는 엄청나게 큰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주신 대로 선수들이 정말 고르게 전반적으로 활약했다는 점, 공수에서 활약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사실 정관장이 준 플레이오프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오늘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마도 이제 봄배구에 가면은 뭐 정관장을 다시 만날 거고 흥국생명을 다시 만날 거고 뭐 현대건설도 만날 수 있을 텐데 이 기세에 이 경기력이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까지 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